네, 안녕하세요. 펌포인트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와이어샤크의 패킷플로우 기능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킷플로우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패킷 분석을 할때그 교환하는 서버하고 클라이언트하고 교환하는 과정들을 그래프식으로 잘 보여주는 그런 기능인 것이고요. 이것을 이제 포트 스캔하고 관련을 해서 한번 기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준비한 것은 이제 칼리 리눅스하고 그 다음에 메타스포이트 테이블 2 버전으로 테스트를 할 겁니다. 칼리 리눅스는 2020년도 세 번째 버전, 현재로서는 최신 버전이죠. 자, 그래서 칼리 리눅스에서 저희가 와이어샤크를 한번 동작을 시킬 건데, 칼리 리눅스 와이어샤크를 동작시킬 때는 이제 sudo라는 명령을 같이 이렇게 붙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오류가 발생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포트 스캔을 이제 동작을 시킬 겁니다. 동작하기 전에 와이어샤크에서 패킷을 잡아야겠죠? 그래서 ETH0 이더넷 요것을 대상으로 저희가 패킷을 잡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포트 스캔을 할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제 엠맵이라는 도구죠. 그런데 전체 포트 대상으로 하면은 또 분석하기 플로우 기능을 좀 이게 간단하게 살펴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19168.140152 19168.140 이거 잘안 이어져요. 자, 그래서 19216.168.140152 맞죠? 기억력이 되게 짧아요. 네, 짧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대상으로 저희가 포트 스캔을 할 건데 포트 하나만 지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어떤 걸할 거냐? 우리가 포트 스캔에서 제일 기본적인 것이 바로 이제 TCP 스캔이죠. TCP 스캔으로 이용을 해서 3 핸드쉐이크를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겠죠.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포트는 열려있는 포트들을 대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뭐 80포트 뭐 이렇게 늘 이용 그 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제 포트들이 열려 있어요. 80포트로 우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80포트로 진행을 하시면은 오픈이라고 이렇게 떠 있죠. 예, 그래서 하나가 지금 이제 HTTP 80포트가 열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 중지를 시키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뭐 앞에서 제가 와이어샤크 그런 기능들 뭐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했고요. 또 플로우 기능도 일부 몇번 이렇게 좀 살펴보긴 했을 겁니다. 근데 쑥 지나갔을 거예요, 제가요. 그래서 플로우 그래픽은 우리가 통계 요약 정보 보는 요 메뉴에서 이 플로우 그래픽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클릭을 해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우리가 TCP 스캔을 했던 것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래픽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모든 플로우를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가 지금 계속 여기 내부적으로 동작을 했었기 때문에 보기가 힘들죠. 아래쪽에 플로우 타입이라고 있습니다. 이 플로우 타입은 뭐 ICMP 프로토콜도 지금 현재 핑 형태로도 진행을 됐을 거고요. 저희가 자, 그다음에 우리가 UIM 플로우랑 이런 게 있는데 TCP 플로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CP 플로우를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각각의 제가 그 스캔했던 그런 정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80포트로 보냈는데 443포트는 아무래도 이제 다른 대역의 포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80포트만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80포트만요. 요거는 이제 다른 쪽 대역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80포트를 보시면은 여기하고 지금 현재 요 아래 세 개입니다. 요세 개예요. 자, 보시면은 신스캔이라는 것을 먼저 이제 보낸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응답을 하게 되죠. 신에크로 이제 응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에크로 다시 응답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연결이 이제 종료가 되면은 이제 RST하고 에크로 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3-way 핸드쉐이크의 기본적인 거라고 통신 TCP 기본적인 연결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엠맵을 이용을 하셔도 포트 스캔에 관한 것들을 사례를 좀 봤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어떤 FTP 프로토콜이나 텔레 프로토콜이나 이런 것들을 이 플로우로 보시면은 재밌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공부를 하실 때요. 만약 이것을 여러분들이 또 만약 그 포트가 열려있지 않은 것을 한번 확인했을 때는 또 어떻게 나오는가 이제 상황을 이제 봐야겠죠. 그래서 일부러 열려있지 않는 포트를 한번 포트 스캔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1번이 아마 안 열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81번으로 하시면은 클로즈가 되어 있죠.
클로즈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클로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플로우가 진행이 되는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플로우 그래픽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쪽 아래에서 저희가 TCP 플로우를 확인해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80포트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죠. 여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여긴 것이고요. 아, 이건 81번 포트죠. 지금 이게 섞여 있네요. 80 포트는 뭘까요? 제가요. 자, 81번 포트죠. 아, 제가 착각했죠. 자, 81번 포트를 보시면은 닫혀져 있는 상태 같은 경우에는 예, 신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응답들이 정상적으로 안 오죠. 바로 예, 여기 종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st 옵션이라고 하는 요 TCP 스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TCP 연결들이 정상적으로 요청을 하고 응답들이 오는 것을 보고 얘는 아 요것이 열려 있구나, 만약 정상적으로 얘가 우리가 3인드 핸드쉐이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은 아 이거는 닫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씩 패킷들을 좀 발생을 시키고 그 다음 플로우를 보시면은 좀 더 빠르게 분석할 수 있다라는 거 이제 같이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는 저희가 또 엠멧 또 다른 것들 사례들을 좀 보시면서 실습을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